끝나고 졸아요. 회사에서 날 버렸나? 셋 다 비슷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잠시 후 겨울방학 특집 아이돌 1탄 빅스와 함께하는 더 뮤직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달콤 쌉싸름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 성진환 씨를 대신해서 제가 2주간 네, 스페셜 MC를 맡은 문희준인데 말이죠. 우와, 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더뮤직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온 분들은 겨울방학 특집으로 해서 아이돌 게스트를 야, 네, 오늘 아이돌 게스트.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빅스입니다. 아, 빅스! 안녕하세요. 리얼 빅스. 리얼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위의 주인공은? 네! 빅스입니다! 저주인형으로 1위를 딱 한 그 순간 모든 멤버분들이 울먹이면서 울었어요. 느껴지게 뭔가 보여지게 뭔가 성과를 이뤘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때 심정 잊을 수 없죠. 그 순간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때 되게 만끽했어요. 엄청 울면서. 그럼 태어나줘서 고마워가 누구를 향한 그런 가사예요? 팬분들을 향한 팬송이에요. 네, 저희가 이번에 1등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곡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좀 전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빅스 하면은 또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잖아요. 이번에 발라드 무대를 쓰고 있는데 무대에서 춤을 안 추니까 좀 약간 적응이 또 안 되고 좀 심심하거나 약간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이번 신곡이 정규앨범에 10곡이 있는데요. 네. 제가 팀에서 래퍼인데 랩이 없는 곡이 딱 한 곡이 있는데 그게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어머! 네.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회사에서 날 버렸나. 적어도 나를 생각한다면 이 곡을 하자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다른 재미는 있더라고요. 뭐 팬분들이랑 일단 아이컨택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고요. 팬들만 보는 거야? 우와 네, 많이 왔다! 이러면서 되게 힘이 좋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카메라 보기가 편해요. 발라드라서. 혁신은 괜찮아요? 파트가 좀 있습니까? 라비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홍빈 형도 그렇고 솔직히 메인 보컬 두 명이랑 이제 서브보컬인 N형을 제외하고는 셋 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 세 명이 다 비슷한데? 제가 아마 같은 심정,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대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절 A파트인데 끝나고 졸아요. 끝날 때까지 1등을 졸아요. 그래요? 3분간은 버티기가? 아, 굉장히 긴 노래고요. 팬분들과 아이컨택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은 곡. 아직도 넌 나를 몰라 바보. 1년에 딱 한 번뿐인 너의 생일이지 네가 있겠어. 내 맘 그동안 보현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뱀파이어, 지킬앤하이드 등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판타지 캐릭터들을 현실로 끄집어내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무나 뮤직비디오에 막 이런 컨셉들도 멤버들이 각자 의견도 많이 내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만화나 아니면 또 영화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뱀파이어가 주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와 진짜 신비스럽다. 뭔가 되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뱀파이어를 동경하게 되고 뭔가 그 모습을 무대에서 재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의견을 제안했는데 회사에서도 그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또 저희 다칠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경우입니다. 혁이가 아이디어를 냈었죠. 어? 레알? 네. 네.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멤버가 많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있지. 라비 같은 경우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막 하다가 원신 하자. 원신보다는 그거였어요. 약간 원주민. 막 원주민 특유의 그런 리듬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분장이나 이런 걸 되게 멋있게 해서. 아, 근데 그게 잘 보면은 아, 지금 원주민 컨셉이구나 하는데 잘못하면 거지들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옷도 그래서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시커매가지고 막. 제가 아이디어 낼 때 되게 막 던져서 막 원주민, 공룡! 공룡!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뱀파이어 얘기가 딱 나오니까 더 돋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던져야 돼요. 안 좋은 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네. 자, 일단 퍼포먼스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NC하고 라비씨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뭔가 준비를 했던지. 아, 네. 네.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마성의 여섯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빅스! 아, 예. 자, 일단 과연 이 남자들은 어떻게 신흥 대세에 합류를 했을까요? 팀 이름 빅스. 빅스 안에 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예. V-I-X-X. 비주얼. 더 쉽게 풀어드리면 그냥 과거 사진을 비주얼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과거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과거 사진 저희가 모니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비주얼. 야,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앨범 자켓 정말 가장 멋진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과거 사진 보여주세요. 잠깐만. 귀여워. 앤이에요? 네, 저입니다. 앤데요? 앤이에요, 앤. 선배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앤씨가 어렸을 때 보니까 머리숱이 그닥 많지가 않았었네요,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네. 어릴 때 제가 한 1년간 대머리였대요. 근데 갑자기 수북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아, 근데 일단 이목구비를 제가 딱 보니까 눈매만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진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굉장히 미남형으로. 이때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얼굴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오.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왠지 내가 이거 컨펌하라네. 와, 미치겠다. 어떻게 찾았어요? 앤씨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TV를 껐을까요? 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유소년 축구단 같은 뒷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 근데 어쨌든 이목구비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상으로 또 있어요? 아, 영상이네요. 오, 뭡니까? 본인의 눈을 가렸어요. 이건 어떤 영상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안대 댄서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 이게
고등학교 때 대회를 나갔던 2009년도. 네. 대한민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2009년도였네요. 네, 2009년도 제가 20살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야, 이때도 뭐. 근데 일부러 눈을 가린 컨셉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주제가 약간 시각을 잃은 채로, 그러니까 답답함을 표현하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눈을 가린 걸로 표현을 좀 하자, 보이는 걸로. 아, 근데 NC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회에서 상을 또 많이 받았었죠. 몇 개 정도 받았죠? 이제 전국대회상으로는 한 15개, 16개 정도 받았어요. 이야, 15개, 16개면은 진짜 잘 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은 레오 씨로 한번 가볼까요? 레오 씨요? 자, 레오 씨. 얼마? 누구? 저 이분은 레오 씨인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굽니까? 저고요. 이분들 레오? 레오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고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 때가 이제 축구 선수 하고 있을 당시라서. 초등학교 때? 네. 축구 선수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좀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부상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보단 다른 걸 빨리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렇죠. 아, 잘했어요. 아니 또 빅스에 사실 레오 씨가 또 빠지면은 그죠? 상승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뭡니까? 영재. 이게 다들 TV를 꺼. 아니 왜 TV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스위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나 레오 귀신인 줄 알았어. 저기서 순간이동 있어. 여기서 언제 온 거야? 저 2층에서? 이야. 신입생활이더라 나 최고인데 우리 꼭 웃음 알지? 아니 왜? 내용이 뭐 이상한 게 없는데요. 귀여운데요 왜? 네. 자, 빨리 넘어갈까요 지금? 네. 레오가 나 저렇게 당황한 거 처음 봐요. 자, 다른 거 봅시다. 자. 저거. 이거 뭐야? 왼쪽 괜찮아. 왼쪽 초등학교 때. 이거 저 처음 봐요. 귀엽다. 근데 이때 코 높다고 저 막 소문난 거. 우리 땡땡해. 형을 닮았네. 저 때가 초등학생 때요? 네, 그래서. 갑자기 멤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멤버들이 날렸어 지금. 오른쪽 핏이 봐요. 풋컷이에요? 아, 저거는 이제 그냥 기름 뭐. 라면 기름. 이제 타고난 거. 아니, 이때는 마이크 같아요, 머리가. 마이크에다 이렇게 정우 것 같아요. 정우 튀지 말라고. 되게 머리가 이때는 생머리였는데 점점 크면서 변화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나왔어요. 귀여워. 진짜 이거 이마 탔어. 이마 탔어. 약간 애년 같은데? 진짜 애년 비슷하네. 약간 애기 때 어렸을 때. 아니 근데 저때 왜 저렇게 즐겁게 웃었는지 기억나요? 저때 기억이. 저때 아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장난감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타면서 즐거워했던. 이서진 씨 아니에요? 괜찮은데. 진짜 느낌 있다. 아, 꽃할배 이서진 씨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이때는 몇 살 때예요? 왼쪽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아, 초등학교 때인데 20살 넘은 것 같은데? 미팅 다 하고 막 그런 근데, 얼굴인데? 근데 아마 졸업사진 찍는다는 걸 까먹고 머리를 안 감았을 거예요. 어쩐지, 어쩐지. 이거는 이거는 이미 연습생 때 아닙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찍었을 때는. 아니,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 딱 봤을 때는 약간 연습생 그 한식밥을 먹은 듯한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을 먹은 그 얼굴의 때깔인데? 사진을 보니까 좀 느낌이 오는데 홍대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캐스팅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그렇죠. 되게 러브콜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보면은 젤리피쉬인데도? 네, 명함이 진짜 이렇게 이두께로 가지고 다녔었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끊겼죠?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번에 혁신입니다. 혁신. 네, 막내. 타미 빙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박스 브랜드! 타미 빙고! 저거 딱 입으면 그냥 바지 10개라도 행복했던 타미 빙고! 이야, 이거 티셔츠 이거! 좌우명이 쩐에 웃고 쩐에 울자예요. 이때도 돈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았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거보다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드라마 전쟁? 네, 그게 하고 있어서 이제 한참 그 드라마에 빠진 나머지 네, 그냥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죠? 네. 뭐, NC가 스케줄 때문에 먼저 네.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라디오 때문에 다음 또 기회에 네. 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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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좀.
아, 왜 같이 좀 있자. 아,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대로 해. 그래, 애니 형 없으니까. NC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희준 씨, 네. 원조 아이돌로서 네네네. 아이돌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돌 필수 조건은 일단은 노래 실력, 그리고 춤 실력, 그 다음에 저는 끼라고 생각합니다. 끼. 네. 일단 비트박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비트박스 처음 듣는데요? 네, 맞아요. 네. When Earth's last life is based as general, black. 아, 잘하네. 근데 여태까지 왜 비트박스 안 하고 막 아! 이런 거 했어요? 익명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비트박스를 하고는 싶었는데 되게 그때 정리가 안 됐었어가지고. 아니. 다음에는 그런 비트박스 중간중간에 인용도 막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해봐요. 중에 하다가 빡!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섞어서 하! 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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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좋은데? 우와! 이거 괜찮네. 매우 씨, 이거 어때요? 그냥 그래. 식상해, 식상해. 혁승은 뭐 없어요? 방송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최초 공개. 네. 제가 고무고무 비누를 입겠습니다. 어? 고무고무 비누 이렇게 팔이 막 늘어나고 막 원피스. 많아요. 네. 저희가 혁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개인기를 많이 그쵸? 연습을 많이 좀 해요. 아니요, 많이, 네,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저희가 방송에 사지 말라고 봉인을 시키는데. 이것도 봉인했던 겁니까? 네, 저희 하지 말라고 봉인지 말라고. 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또 의외로 터질 수가 있다. 네. 아, 자세히 웃긴 게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 그래. 어디 카메라? 마음대로 해. 자. 네? 그래, 인형 없으니까. 자, 다 같이 고무고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고무고무! 그려진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고무고무! 보이시나요? NC가 왜 봉인을 했는지 알겠네. 와, 저는 그거 이후로 정말 진짜 쇼킹한 것 같아요. 요거 있잖아요, 맛을 요거. 요거 이후로 최고로 쇼킹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요게 더 재밌지. 요게 더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연기는 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봐 그래 하나만 더 윤문식 선배 윤문식 선배 하하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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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거 있었는데 다행이다 정신차 시절이 살았어요. 아 근데 귀여워요 막내라서 예 레오 씨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레오 씨도 하나 보여주시죠. 아니 뭐 분명히 100% 조금 이따 전 노래를 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개인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비 활동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야 오늘 뭔가 다른 걸 해주려고 생각해도 노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할지 생각해서 자 라비 씨는 어떤 거? 저는 도날드 덕. 뭐야? 레오 씨 같이 개인기 했어? 카피 능력 있네. 같이 대화 좀 해보세요. 도날드 덕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입을 가려요, 형. 입을 가려요. 아니 보통 입을 가려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여기는 입은 되게 안 입고 나왔어 지금. 내가 누구냐는 걸 가리고 싶은 거야. 레오씨 진짜 웃겼어. 아, 저 굉장히. 아니, 좋았어. 라비씨하고 레오씨의 도날드 덕. 아, 좋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정도 네. 테스트를 할 건데요. 아,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지목을 하시면 돼요. 네, 그죠. 자, 그죠. 네. 팀 내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 둘, 셋! 자, N 한 표. N 그리고 캔이 세 표. 그리고 라비는? 없어요. 없어. 아, 트러블메이커 없다. 저는 항상 좀 늦는다고 해야 되나? 한 발짝 늦어요. 제가. 네. 저는 늦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DNA 자체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진짜 많이 늦었었거든요. HOT 때도 항상 벤에 다 타 있고 제가 마지막에 막 머리 피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급하게 들어가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늦었어요. 학교도 계속 늦었고 그리고 수능 볼 때도 늦었고요. 막 다 늦었어 다. 그리고 처음으로 딱 한 번 진짜 제 시간에 갔던 게
군대 입소 훈련소 들어갈 땐 진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그때 이제 한 번 안 늦었는데 근데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스케줄을 뻥쳐야 돼요. 켄 씨한테는 뻥쳐야 돼요. 30분 일찍 얘기하고 1시에 만약에 기상이면은 11시에 기상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제일 그게 가장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더라고. 근데 되게 다행인 게 깨워줘요. 일찍 일어나는 멤버가 먼저 깨워줘서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켄 형이 빨리 준비하라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두 번째로 켄 형을 깨워요. 항상 늦어. 어떤 상황이든 늦고 가장 먼저 일어나도 늦고 가장 먼저 준비해도 늦고. 아 그래요? 아 나를 제일 먼저 깨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면은 뭘 챙기다가 아 그래 이제 느긋하니까 이거는 좀 놔두고 나중에 챙겨야겠다 하면 이제 그때 또 늦고 좀 여유를 또 부리는구나. 네. 아 그리고 우리 또 레오 씨가 NC를 얘기를 지목을 했어요. NC는 어떤 트러블메이커예요? 아. 저에게는 항상 트러블메이커. 아, 좀 부딪히는 편이에요? 혼자 부딪히는 편. N 형이 레오 형을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레오 형이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본인이 다 표현해요. 막 어떻게 뭐 이렇게 레오 형이 있으면 가만히 노래를 듣고 있어요. 이러면 뭐더라? 아 진짜 뭐더라? 야, 레오 형아 아 좀 왜 같이 좀 있자 그만 좀 해 아 왜 뭐 듣는데 이것도 못 알려주냐? 가버려 이러면 레오 형 이런 상황 모든 멤버들한테 표현이 강해 표현력이 되게 강해요. 그런 걸 정말 괴로워하는데 N 형은 정말로 좋아해서 그냥 표현하고 그러면 N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정 표현을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군요. 굿프렌드. 어쨌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를 또 NC가 본방을 봐야겠네. 아. 우리 또 멤버들의 속마음을 본방으로 보고 나서 조금 느껴야겠어요. 두 번째 질문 한번 가실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가면 절대 안 갚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오 레오, 레오 둘. 아 레오 세! 레오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태프분의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이러면 돈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독촉을 해야지 내는 형이. 잘 안 내요? 돈을? 항상 하는 멤버이 아니요 저는 좀 잘 잊어버려요. 그게 어떤 멤버끼리 뭔가를 모아서 뭔가를 하는 거든 아니든 네네. 어떤 걸 잘 잊어버려서 계획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막 이것도 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진짜 막 맛있는 거 사는 거지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잘 사는 것도 잘 사요. 네? 레오 씨 잘 사는 거 잘 사요? 레오 씨가 내 얘기 했어요. 이것도 까먹으신 거 같은데 야 흥빈이 오늘 웃긴데? 아 이것도 좀 잘 까먹... 아니 그래도 저기 계신 저희 이제 리더 형인 N 형에 비하면은 네. 정말 많이 삽니다. N도 좀 잘 안 사는구나. 마찬가지. 레오 형. 네 요즘 저희가 편이다. 좀 살아 해서 이제 좀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까먹는 것 때문에 약간 아 돈을 안 쓰는 멤버를 지금 주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까먹지 말고 네 일단 내면 되죠 뭐. 그죠? 그러면 요 다음 회식은 레오 씨가 쏘는 걸로. 멤버 중에서 가장 안 씻는 멤버 하나 둘 셋! 그건 솔직히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 진짜 잘 씻어 솔직히 씻어 그치 형? 아 잘 안 씻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간 보통 이제 아침에 저희가 준비하러 나오면은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제 옷 입기 전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라비 형은 그냥 일어나면은 형 씻어야지 하고 깨우면요 옷 입고 끝나 있어요. 화장실 안 갔다가 그냥 나갈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헐? 근데 거의 샵에서 다 하는 네. 아 샵에서 샤워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머리 감기는 걸로 막 계속 잠시만요 우리가 코디가 커튼 가려주고 막 제가 주로 거의 새벽 늦게 자서 밤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해요. 그러면 뭐 일어나고 나면 한 3-4시간이 지나겠죠? 그때가 3-4시간이 지나겠죠? 그러고 나면은 제 플랜이 이렇습니다. 자고 3-4시간 뒤에 일어나서 모자를 써서 머리는 안 감아요. 샵에 가면 머리 또 감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샵에서 닦죠. 샵에서 머리를 닦냐고요? 밥을 먹고 닦아요. 아니 그 전에 닦고 밥 먹고 또 닦아도 되잖아요. 그럼 두 번 닦는 건데? 그래서 형이 아니 무슨 사람들은 두 번 닦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이거 이빨 닦고 세수 다 하고 샤워한 다음에 그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하고 막 식사하면 이 이렇게 또 닦고 뭐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이 형도 안 씻는 것 같아. 아 라비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 하루에 세 번 닦는데? 그러니까 라비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닦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고 한 번은 안 닦는 거야. 고 한 번을 안 닦고 네. 그다음에 밥 먹고 닦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닦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요. 켄 형이 저를 깨웠는데 라비야 빨리 가야 돼 그럼 그때 제가 그런 적이
적 있어요. 한번 괜찮아, 나 안 씻어도 돼 라고 제가 정혁이랑 그랬어요. 아, 그때 걔는 안 씻는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확 그 한마디에 이제 굳혀진 거네. 안 씻는 멤버로. 더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더럽진 않지만 더럽진 조금 지저분할 뿐이지. 자, 그러면 가장 안 씻는 멤버 라비 씨로. 아, 예, 예. 자, 우정도 테스트. 정말 난장판이 됐어. 이 멤버 안에서 안 씻는 멤버 막 뭐 여러 가지 막 다 나왔습니다. 돈 꿈에 안 갚을 것 같은 멤버로 또 나오고. 아니,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일부러 NC 스케줄 있는 거랑 겹쳐서 오늘 스케줄 잡았던 얘기도 있습니다. 네. NC가 없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NC가 자제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네. 많이 이렇게 조금 약간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자제를 시켜. 믹스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팬분들도 이것만큼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네? SNS를 통해서 저희 더뮤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X파일, 요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라비 씨에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형이 수지로 바뀌었다고 카더라. 아, 저희가 라디오, 성시경 선배님 하시는 라디오에 나갔을 때 요즘에 방송하는 걸그룹 중에 누가 괜찮은 것 같냐? 그래서 저 그냥 저 요즘 같이 활동하시는 미세이 수지 선배님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상형은 그대로? 아, 딱히 이상형이 누구라고 방송에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 이상형입니다라고 말한 적은 그나마 이한희 선배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 수지 씨하고 네. 이한희 씨가 있습니다. 빠밤. 둘 다 라비 씨를 좋아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좋아하는데 딱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 둘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저 이한희 선배님. 아, 그러면 안 바뀐 거예요? 여기서 수지 씨는 그러면 따로 몰래 만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라비 씨는 잘 씻지도 않지만 두 여자를 한꺼번에 예, 만나는 나쁜 그런 멤버로. 착해요, 예. 두 번째 카더라. 모든 노래를 귀엽게 잘 부른다 카더라. 누가? 레오가. 레오 씨가 저주인형 귀요미 버전을 또 이렇게 부른 적이 있다면서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길게 말고 딱 3초만.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하세요. 아, 잠깐만 해줘요. 에이, 정말. 이제부터 자. 잘했다. 귀여워. 레오 씨가 이 정도 한 거면요. 진짜 엄청난 거를 한 거예요. 네, 진짜 잘 봤습니다. 홍빈 씨에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연습생 시절 가장 뺀질거렸다고 하더라. 멤버들 중에서 가장 뺀질거렸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진지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뺀질 걸었다기보다는 홍빈 군이 이제 할까 말까의 선에 서서 회사에서는 이제 홍빈 군한테 같이 하자라는 기회를 주셨고 홍빈 군은 이제 할까 말까의 그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게 또 약간 와전된 건데 이제 홍빈 군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할 땐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그때 갈등을 왜 빅스를 할까 말까라고 고민한 거예요? 아니면 회사를 선택을? 이게 연습생 기간에 익숙해질 무렵의 시기가 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습이 뭔가 내가 이 평가를 잘 보면은 데뷔는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불안감 때문에? 네, 약간 불안감도 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들 하는데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가야지 맞는 건가?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런 실없는 걱정들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는 진짜 빅스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 친구들하고 평생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나가서 그 연습생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학생 생활을 다시 하다 보니까 너무 팀원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한테 정말 안 맞는구나. 난 연습실에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멤버들이 떠올랐군요. 네. 2014년에는 빅스가 원하는 어떤
목표 같은 거 있습니까? 2014년에는 저희 빅스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했던 게 빅스가 트렌드가 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빅스 음악이, 빅스가 입는 옷이, 빅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트렌드가 되는 그날까지 2014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V! 비와 엑스 빅스였습니다!